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소속 강사 김보현입니다. 마이크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잘 들리세요? 그러면 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 없이. 저는 박사 연구로 프랑스 어권 국가 출신 작가들이 자신들의 과거 식민지 출신이라는 전기적인 사실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학적으로 그 특징을 드러내는지 이것을 그 문학적 비평적인 개념인 포스트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랬던 제가 오늘은 문학과는 조금 동떨어진 정치, 콩고 정치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미흡한 전문가 선생님들의 눈에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네, 아세요. 네,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에서 앙리 로페스라고 하는 작가의 출신 국가인 콩고 공화국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가는 문학 활동과 병행해서 60, 70년대 콩고 정치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발표는 앙리 로페스라는 인물을 매개로 해서 독립 후에 콩고의 주요 대통령들과 정치 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 작가이자 정치인이었었던 이 인물이 어떻게 해서 정치에 입문해서 은과비 대통령의 국무총리로까지 선임되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은과비 대통령의 몰락과 함께 콩고 정치에서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콩고라는 국명은 두 나라가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프랑스령 지역인 콩고공화국, 라 République du Congo하고, 과거 벨기에령 지역인 콩고민주공화국, 라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그 바로 두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불어권 나라가 아닌 지역에서는 콩고라는 나라가 지명도는 있지만 이게 두 나라로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흔히 이 프랑스 어권에서는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각 수도명을 이용해서 콩고 브라자빌, 콩고 킨샤사 이렇게 구분을 하는 편이고요. 제가 소개할 앙리 로페스는 실은 이두 콩고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물론 소속은 지금 콩고 공화국이기는 하지만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냐면 1937년에 그가 출생한 곳이 바로 레오폴빌, 당시 레오폴빌인 오늘날 킨샤사인데요. 그런 반면에 태어나기로는 킨샤사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하고 정치 참여했었던 그 소속 국가는 바로 브라자빌 콩고 브라자빌입니다. 실제로 이 콩고강을 사이에 둔이두 국가의 그두 수도는 상당히 생각보다 가까워서 그 직선 거리는 4k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앙리 로페스의 그 회고록이라던가 작품 속에서 보면은 이 강을 건너는 그 모습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연구자들은 보통 앙리 로페스하고 관련해서는 메티사주나 이루디다시옹, 그러니까 혼종적인 성격에 집중하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그는 일반적으로는 90년대 후반부터 그주 프랑스 콩고 대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로서 비춰지는 경우가 사실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문학 영역 바깥에서 본 앙리 로페스는 그에 못지않은 흥미로운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0년대부터 프랑스 유학 시절에 프랑스 흑 아프리카 학생 연맹 페안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콩고 학생 연합 아을세에 참여함으로써 아프리카 출신 학생으로서 그 정치에 그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다음에 1965년에 콩고에 귀국한 후에는 여기 교육자로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교육 그런 뒤에는 장관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를 은과비와 함께 지내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유네스코 고위 공직자로서 이때는 콩고를 완전히 떠난 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머물면서 유네스코 고위 공직자로서 오랫동안 지냈고 그 이후에는 주 프랑스 콩고 대사로 역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정치가로서의 야망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OEF, 그러니까 프랑코포니 국제기구 사무총장직 후보에 두 차례나 출마를 한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후에 낙선을 하긴 했지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피를 놓지 않은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인물 아직까지 살아계시는데 이 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한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병을 앓으셔서 수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앙리로페스를 통해서 제가 일어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아무래도 앙리로페스를 매개로 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위쪽에 지금 보시는 그 콩고 공화국의 대통령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앙리 로페스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만을 추려놓은 것이고요. 그 밑에는 여기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앙리 로페스가 맡았던 직책들을 적어놓은 것이고 그 아래가 바로 앙리 로페스가 각각의 시기에 출판했었던 작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뽑아놓은 것입니다. 한 절반 미치지 못하는 양이고요. 그 밑에는 그 책의 표지들을 넣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루몬바가 사망한 사건, 그 당시에 이제 앙리 로페스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었고 학생 운동을 하던 시절에 루몬바 사망으로 인해서 크게 좌절한 그의 정치적인 감정을 시로 나타낸 것이 바로 그의 첫 시이고요.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이 시를 나중에 이 응구합이라고 포인터가 어딨죠? 응고아비 대통령이 나중에 앙리 로페스의 시를 읽고서 이 사람을 등용을 하고 그리고 국가를 창작하는 것을 제안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장관직을 하는 도중에는 부족적인 것을 트리발리크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을 출판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프랑스의 위치, 프랑스인들의 그 지위가 아주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 무엇보다도 그 콩고인들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사실주의적인 그런 단편 소설 집을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은 사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율루 대통령, 이 다음에 마삼바 대바 대통령 그리고 응고아비 대통령 시기부터 이 드니사수 응게소 대통령 사이에 이 시기가 바로 앙리 로페스가 가장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국내 정치 활동을 하는 시기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는 아무래도 정치 때문에 바빠서 일 것이고 또 더불어서 아마 아무래도 주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작품 활동을요. 이 신영가라고 하는 여성을 화자로 하는 굉장히 드문 아프리카 작품 중에 하나인 이것 그리고 또 성땀땀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 적어놓지 않은 두 번의 책을 출판하는 데에 그쳤고 실제로 앙리 로페스의 진짜 제대로 된 작품 활동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떠난 후죠. 여기에서 드니사 송게소가 집권을 하게 되고 집권을 하게 되는 계기는 마리아 응구아비가 함께 일했던 마리아 응구아비가 사망한 시점 이후에 드니사 사수 응게소가 집권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앙리 로페스가 프랑스로 넘어가서 유네스코 고위 공무원직을 지내는 동안에 가장 처음으로 발표한 소설이 바로 르플레레히라고 하는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마치 이때까지는 도저히 그 모든 것을 다 떼모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보았으면서도 마치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드디어 입이 터진 것처럼 이때부터 그 정치 소설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그때 그 정치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나게 되고요. 이 다음부터는 그 혼종적인 혼종성을 담고 있는 주인공들의 개인적인 심리를 다루는 그런 소설들이 이 이후로 쭉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 필베르 율루 정권으로부터 시작해서 간략하게 그 앙리 로페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통령들이 콩고에서 집권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필베르 율루 사제입니다. 1959년에서 63년. 그 현 대통령인 드니사스 웅겟소의 정치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콩고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수 자체는 매우 많지는 않습니다. 콩고는 여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사하게 독립을 얻은 1960년 이전인 1940년대부터 독립을 향한 여러 준비 단계를 거쳐가게 되는데요. 프랑스로부터 입법 권한을 먼저 부여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집행 권한을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 구성원을 결정하는 권한이 프랑스인에게서 콩고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콩고의 엘리트가 어떤 기준으로 정의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콩고 엘리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식민지의 상황에서 어떻게 엘리트가 탄생하였는지, 선거인단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 부르디외의 개념에 따라서 어떤 캐피탈, 그러니까 어떤 캐피탈, 자산이 정치적인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또 전환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깍달라 출판사에서 1997년에 출판된 바젠기사 강가의 사회학에 기반한 연구가 저의 이번 발표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로마 카톨릭 사제인 필베르 율루, 여기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이 사제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그 에글리제에 의해서는 그 허용되지 않는 차림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사제복을 입을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루 사제는 계속 사제복을 입는 것을 고집하였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민중들이 그 메시아주의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사제복을 입는 데에서 거기에서 그 권력이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그 당시로서는 파악을 했었고, 그것이 이 사람의 캐피탈 폴리틱의 원천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대통령 로마 카톨릭 사제인 필베르 율루가 1959년에 보편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고, 콩고는 이듬해인 1960년에 독립을 얻게 되었습니다. 필베르 율루 사제는 제가 이 다음 그림 지도, 저는 이 지도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책 안에서야 이 지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지도였는데요. 저에게는 특히 오른쪽에 각각 그 부족들이 거주하는 위치가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베르 율루는 이 풀 지역에서 나왔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 라리족, 기독교 성향이 강한 라리족들의 아주 강력한 후원을 받아서 집권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반사회주의자였고요. 1958년에 이미 드골이 제안했었던 프랑스 아프리카 공동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증을 하듯이 친서방주의를 정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루 대통령 어떤 이유로 전복되었을까요? 먼저 그가 창설한 정당인 UDDER, 아프리카 이익보호민주연합,
이라는 이름의 Union Démocratique de Défense des Intérêts Africains과 그 상대 경쟁 정당이었던 MSA, 아프리카 사회주의 운동, Mouvement Socialiste Africain의 갈등이 그 에트니의 갈등 구조를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웠었던 점은요, 사실은 그 두 개의 정당의 갈등이 에트니 갈등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었던 것이지 사실은 에트니의 갈등이 정당의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선후 관계인데요. 사실 이 그 바젠기사라고 하는 제가 보여드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에트니 아프리카의 에트니 문제는 사실상 그 자체로 문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나눠받는 과정에서 에트니를 빌미로 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율루가 집권에서 물러서게 됐었던 이유, 전복됐었던 이유는 당시 정치인들의 사치스럽고 과시적인 소비 패턴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자로서의 후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후위에 불만이 누적되었고 그것이 마침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63년 보시다시피 여기 끝나는 해인데요. 8월 13일에서 15일까지 영광의 3일, 토아 글로비유즈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율루를 끌어내고 그 이후로 사회주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는 사실 이 마리아 몽고아비 시대까지 아주 중요한 그 꼬즈, 그 명분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과 이름이 동일한 이 운동은 콩고 공화국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앙리 로페스는 아직까지는 유학 생활 중이었었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정치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모습이고 다만 프랑스에서 차곡차곡 페안프로서 그리고 아을세의 멤버이자 지도자로서 자신의 캐피탈 폴리티크, 잠재적인 캐피탈 폴리티크를 조금씩 조금씩 축적해 나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산바데바 집권으로 가볼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콩고의 정치장은 매우 열려 있었고 그리고 변동의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였었는데 마산바데바 대통령이 필베르 율루 사제에게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 과정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대학 교육을 수확한 이들, 유니버시테르들이었습니다. 이 마산바데바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대바를 포함한 이 새로운 정치 세력인 대학 교육을 수확한 유니버시테르들의 특징은 과거의 율루하에서 정권을 잡았던 인물들과는 달리 소비 생활이 매우 검소하고 그러니까 샘플리스트하고 유럽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부족주의에서 좀 훨씬 더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국가를 구제할 만한 충분한 지식을 겸비하였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특히 중요한데 율루 시기에 사제 대통령이 행사하던 종교적인 자산, 캐피탈 홀리지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자산이 암시하던 메시아주의의 원천이 더 이상의 종교가 아닌 즉 문화적인 자산, 캐피탈 큘추렐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캐피탈 큘추렐은 사실 앙리 로페스가 국무총리로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캐피탈 큘추렐이고요. 저는 저의 논문에서 감히 그 앙리 로페스의 작품 활동 문학적인 업적이 사실은 캐피탈 큘추렐로서 캐피탈 폴리틱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대바 정권에서는 이 구성원들은 SRF 졸업생이라고 해서 이것은
에꼴 에두아르 흐나르라고 하는 아주 최초에 생겼었던 1930년대로 재개발 하는데 30년대에 생겼었던 그 프랑스인들이 콩고인들 중에서 그 공직자를 선출해내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 그 내에 있었던 부서와 같은 그 Service Administratif et Financier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그 공무원을 만들어내는 기반에 있었던 그 거기에서 그 거기를 나온 졸업생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고위 간부 건캐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주로 법관이라던가 이런 직책을 맡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테크니시안 또는 테크노카트라고 하는 이 집단 그리고 폴리티시안이라고 하는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와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콩고 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앙리 로페스가 이 테크니시앙에 포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디플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캐피탈 엔텔렉추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 아주 드물었었던 콩고 내에서 드물었었던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여기 폴리티시앙들은 그냥 처음부터 정치인이었었던 사람들 반드시 디플로메 되지는 않았었던 사람들을 폴리티시앙으로 부르고 그리고 사실은 3번과 4번의 이 두 개의 그룹은 서로 경쟁 관계 서로 멸시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스마데브 대통령 어떻게 해서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회주의를 국가의 공식 독트린으로 천명을 했지만 사실 그의 국정운영 방식은 사회주의를 완화시키고 아프리카에 맞게 변형한 형태인 반투식 사회주의, 소셜리즘은 멍투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핵심 이념인 계급투쟁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특히 대통령 자신의 부족 출신자를 편향 등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기 비판을 했었던 그룹들이 바로 이 테크니시앙과 폴리티시앙들이 있었고 테크니시앙 중에서는 바로 앙리 로페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새로운 그룹으로서 여기 군 출신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죠. 그게 바로 마사마 데바 정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군 출신 인사들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마리아 문과비부터 본격적으로 군 출신 인사들이 등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그 마삼바 데바의 소셜리즘 봉투를 비판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 또 다른 그룹으로서 군 출신인 오피시에 프로그레시스트라고 해서 진보적인 장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리안 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그 마삼바 데바에게 네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엔텔렉추엘 또는 끄띠 부르주아로 분류되는 테크니시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공개 편지를 써서 마삼바 데바에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소셜리즘은 틀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소셜리즘 시언티픽 즉 학문적인 소셜리즘을 아프리카의 콩고에 접목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앙리 로페스였습니다. 이 사실은 사실 앙리 로페스 연구자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실은 앙리 로페스가 프랑스로 간 이후로는 정치적인 그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도 않고 그걸 스스로 보이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거든요. 그냥 단순한 작가로서만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정치적인 야욕을 보인 적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 알겠습니다. 결국 마리안 문과비가 일으킨 쿠데타의 결과 그러니까 오피시의 프로그레시스트로서 일으킨 쿠데타의 결과 문과비가 집권에 성공을 했고요. 그렇다면 조금 넘어가서
집권한 응고합의는 이제 그 이후에 CNA, Comité National Révolutionnaire라고 하는 기구하고 그 당시 유일당이었던 콩고 노동당, 매우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던 그 두 개의 기구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1970년 들어서부터 쿠데타가 끊이지가 않았고요. 이 전체 콩고의 역사 중에서 마리앙 응고합의 시대에는 거의 1년에 평균적으로 한 번 쿠데타가 일어날 정도로 아주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1972년에 일어났었던 M22라고 하는 그 쿠데타가 가장 큰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 앙쥐 디아와라라고 하는 그 오피스의 그 장교 군인을 재판하고 그리고 공개 처형하는 과정에서 앙리 로페스가 그 당시에는 장관이었는데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응고합의 옆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것을 보상을 하려고 하는 듯이 1973년 바로 그 이듬해 국무총리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1975년까지 이어집니다. 시간이 제가 잘 계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른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각각의 자산들, 캐피탈, 여러 종류의 캐피탈들이 어떻게 해서 캐피탈 폴리틱으로 전환이 되게 되었는지 이 툴을 이용해서 콩고의 정치를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앙리 로페스가 바로 여기에 있는 캐피탈 큘츄렐을 가지고 있는 대표 명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마리앙 응고합의 시대의 캐피탈 폴리틱으로 이것이 이렇게 전환이 되어 가장 잘 되었었던 시기가 바로 그 앙리 로페스가 국무총리를 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975년 국무총리 마지막 해인데요. 이때 38세 아주 젊은 앙리 로페스가 이제 더 이상 콩고가 사회주의 국가로서 연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프랑스와 다시 외교관계를 맺기 위해서 독립 이후에 처음으로 콩고 대표로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프랑스 국무총리 자크 시라크와 만나게 되고요. 아마도 저희 추측입니다만 어느 곳에도 써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이 자크 시라크가 대통령이 된 시기 그리고 앙리 로페스가 주 프랑스 콩고 대사직으로 역임했었던 시기는 완전히 맞물리게 되는데 아마도 콩고 대통령이 드니사 송게수의 입장에서는 콩고 전체에서 앙리 로페스만큼 자크 시라크를 잘 알고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이때 옛날부터 75년에 이미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작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 앙리 로페스만큼 프랑스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아마도 앙리 로페스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 프랑스 콩고 대사로 놔두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쵸, 선생님?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책이 마지막 회고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지막 작품이 아니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만 벌써 책 제목, 앙리 로페스의 책 제목이 일레 데자 드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실은 소설이 아닌 회고록으로서 이 전체 앙리 로페스 작품에서 아주 특이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60년대, 70년대의 콩고의 정치 상황들이 상당히 자세히 서술이 되어 있음으로써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드망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앙리 로페스 자신의 인생의 정말 종결점에 다가오기 때문에 드망이라고, 데자 드망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아마도 또 동시에 콩고의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 하는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생각하고 이런 드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그 중간의 내용은 일레 데자 드망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발표되었던 소설들에서도 앙리 로페스가 자신이 얼마나 그 밀리테르 인사들과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공포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또 특히 이 책 안에는 1975년 앙주디아와라의 엠 방두 그 사건이 꽤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느니사스 운게소에 대한 언급이 사실 거의 없다는 것이 아주 독특한데요. 저는 거기에서부터 앙리 로페스의 환멸, 정치에 대한 환멸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떨리네요. 네, 여기에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